할렐루야. 밥은 잘 드셨습니까? 기도는 더욱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창세 이전에 통치 계획에 따라서 모든 세계를 영원히 통치하고 계시는 주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서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셨는지를 아직 세상에 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신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약속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그 마지막 단계의 길을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에 있는 교회라고 주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계시는데도 변함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세상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영적으로는 대참사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흑암 가운데 덮여 있는 많은 사람들, 바르게 당신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스스로도 돌연히 오시는 주님의 날에 예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EMC 교회 연합과 EMC 신학교에 보내주신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르게 고쳐주시옵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기쁨과 그 중요성을 더욱더 실감하여서 죄의 대각성을 일으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믿음 생활이 어떻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세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의 교회의 과오를, 잘못을 주님의 성령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단한 사람도 이 이상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일정도 모두 주님의 성령께 의탁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지막까지 깨닫게 해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하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고 모두 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왕의 면류관까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에 를 즐기면서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잠시 동안에 우리들이 만나게 될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히려 기뻐하면서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기는 주의 종으로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주제는 죄에서 구원으로의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지향해야 할 믿음. 저번 회에 이것을 빠르게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더 추가할 부분과, 그리고 이것을 더 천천히, 어제도 영적인 싸움을 할때 너무나도 빨라가지고서 통역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었다고, 오늘은 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슬로우 비디오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막상 또 시작하면은 또 자신이 없어집니다. 때로는 발음조차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말이 빨라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을 조명해 보면서 생각할 때에는 언제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한탄할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먼저는 한탄, 슬픔, 왜 듣지 않을까 이러한 느낌이기 때문에 몇 번이나 말했죠, 이 녀석,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신다며 모두 죽어버리니까, 죽으니까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숨겨두시지 않으며 다 보이시면 모두 다 즉사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위광, 영광에 빛나는 그 위대하신 모습과 압도적인 권위와 능력 앞에서 하나님을 접할 때 인간의 죄 있는 모습으로는 대응을 못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40일 주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접촉할 때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셨습니다. 산 깊은 곳에 이 백성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까이 오면은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은 것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채로는. 아멘이십니까? 죄가 없는 죄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며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기어서 금이야 오기야 기쁨의 자녀로서 그 때문에 죽어도 아깝지 않는 데 그 자녀인데 죄가 그 자녀를 덮어버리면은 그러한 귀여운 자녀라 할지라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 바른 지식이 있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바른 길이,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안 듣고, 조금만 듣고, 일부만 지키고, 한 발짝, 두 발짝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의,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면 우주 전체를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주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교회에 있어서 가장 거룩한 시간, 우주 안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의 흐름을 바꾸는 그러한 가르침을 오늘 여러분이 들을 텐데요. 그것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들어도 흘려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어제도 살짝 다루었는데요. 지금은 마지막을 위한 진정으로 천국 가기 위한 마지막 코스를 모르는 지상의 교회가 대혁명을 다시 한번 종교라고 하면 이상합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곳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믿음 그곳에 자체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부인하고 새롭게 심어야 됩니다. 마치 아무것도 뿌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새롭게 씨를 뿌리고 단기간에 재배하는 이러한 감각으로 이제부터 해가지 않으면은 때에 맞지 않다는 것을 늦는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빠르지 않죠? 통역 괜찮습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 따위는 해봤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이놈도 저놈도 다 똑같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서 사랑이 부어지지 않으며 내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해서는 실은 안 됩니다. 하루 1000번 말을 걸어보십시오. 저리 가라.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네이시 장로는 가네이시 아키코 목사를 평생 계속 사랑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한테 바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대표적인 타입입니다. 그런데 하루 1000번 아키코 사랑해, 아키코 사랑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구약서에서 만납시다. 뭐 이혼장 냅시다. 당신과 같은 사람하고 못 살겠어요. 당신의 집착에는 뭐 질려버렸어요. 좀 나를 좀 내버려 둬요. 이렇게 될 터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한계가 금세 보여옵니다. 저 하타 목사님의 남편인 하타상은 한타 목사가 오사카 간사이 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었고 주님께서 나고야로 가라고 명령을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애 교육이 이러쿵 저러쿵 뭐 직장이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타 전도사가 당시에 당신 안 따라오다 나는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막상 가는 자세를 취했더니 언젠가는 전에 다니던 회사를 사표내고 하타 목사보다 더 아이의 전학 가는 곳이라든가 이런 것을 먼저 서둘러서 알아봤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사랑을 먼저 하였더니 남편은 처음에는 완고하였는데 금세 따라왔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선적으로 구하면 남편이 따라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이 남편분이 지금은 꿈에서 뭔가를 봤다라던가 말하고 뭐 서두릅니다. 주 예수님의 제 이름이 가까웠으니까 하룻밤새 아주 대단히 힘들었다라고 엄청난 일이 있었다라고 하룻밤새 아주 엄청난 일이 있었다라고 어느샌가 성령으로서 계시가 주어지는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1000번 말을 하면 저리 가라라고 하는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적으로 구하였더니 반대하였던 남편까지도 따라와서는 이제는 가장 다른 신자도 있겠지만은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반려자가 천군만마입니다. 가장 큰 협력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그렇게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아이를 낳기 위하여서 밥을 해주거나 아니면 세탁을 하거나 이런 것을 해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집에서 세탁 내가 합니다. 결혼은 둘이 서로 도와주는 반려자입니다. 둘이 아직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둘이 서로 도와주고 둘이 있으면서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부인을 떠올리셨습니까? 그렇게 값싼 눈물 흘리면서 말입니다. 몸은 2인분인데 눈물이 아주 약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추상적이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 안에 있는 어떠한 사람 안에 있는 사랑보다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해서 강하고 크고 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 1000번이 아니라 만번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께 말을 걸면 걸수록 깊게 품어주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크게 기뻐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전혀 다릅니다.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커플은 자신이 있다라고 케빈 죽어도 끊을 수 없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그런 얼굴 하고 계신데요. 오늘 가서 라니한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덕분에 나는 행복하고 한번 1000번 말을 걸어 보십시오. 오늘 밤은 같은 침대에 못 잘 것입니다. 맞조건 알겠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부르면 부를수록 충만하여지고 기뻐하여 주시고 절절히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기뻐한 곳에서부터 나옵니다. 믿으시기를.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능력과 사랑도 하나님께 있는 것은 모두 다 불변합니다. 알고 있으면 모두 다 분발을 내고 이렇게 실수를 할 일이 없을 텐데, 과오를 저지를 일이 없을 텐데, 수요 예배가 아니니까 말하겠습니다만 비판이 아니니까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사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하겠습니다.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일본인이 좋아하는 전례를, 일본 사람들은 뭐든지 전례가 있으면 생각하지 않아도 이게 오케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거 비판이 아니고 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으시고 신목사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안다면 오늘 또 기뻐서 죽을 지경일 것입니다. 뭐 기뻐서 죽을 지경입니다. 오늘 기뻐서 죽을 지경이 안 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큰 사람입니다. 뜻을 아시겠습니까? 빌리 그레한 목사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지옥에 보낼 만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러한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이시라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확대하여서 마치 하나님을 아주 원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위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야 역시 대단한 목사님이다라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다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는 계획은 십자가 위에서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만 죽는 자들에게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불쌍하니까 구원하자라는 계획은 성경 전체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한 계획이 없으신데 발표도 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분이 지금 신학,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 시간이니까 말합니다. 더 확실하게. 이분이 이스라엘에 가서 당신들은 우리들의 형제라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형제라고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의 높은 산에서 이걸 한국말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나타나서 구름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베드로 요한이 함께 올라갔었는데
베드로가 몽롱하여져서 의식이 뭐 이미 돌아가신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육체의 죽음 후의 세상에 이미 가 있었던 선조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아직 살아있는 아직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자신들과 제3자 대면을 한 것입니다. 높은 산에서 변화산에서 이것도 의식이 몽롱하여져서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즉 황홀한 기분에 쌓여져서 휩싸여서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을까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당치도 않는 일을 말하고 맙니다. 이 높은 산이 우리들이 정착해야 될 정착지일까요? 아무리 그곳이 황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곳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주의 종이 기분 감정에 휩쓸려서 휘말려서 그렇게 당치도 않은 말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죄의 종을 대서는 안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옥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뜻을 깨달으셨습니까? 즉 깨닫지 않은 말을 가지고서 무엇이든지 간에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 천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들은 이를 이에 들으라. 즉 너희들은 예수님을 들으라. 주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던 시대에는 그 후로 그 채로 끝난 것입니다. 그대로 끝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세계 사람들이 구원 예수님을 믿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된 시대가 변화산에서 있었고 그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께 들으라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맞이한 것은 이방 세계 사람들이며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개인적이 아니라 민족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민족적으로는 아직 유대교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에 들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이 거역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반역이 불순종이 어디에서 옵니까? 악한 영에서부터 온다라고 믿으신 분만 아멘으로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악한 영은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구체적으로 악한 영의 실체를 정체를 밝히면 그것이 사탄이며 마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기본이죠. 기본. 그렇다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교를 믿고 구약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형제입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악한 영, 사탄의 영에 지배받고 있는데 그래도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입을 여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입을 열고 담대하게 환난 가운데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시는 분만 한 번 더 눈을 깨어서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신 믿으십니까? 무엇이 형제입니까? 회개하라라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예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해야 돼 상대를 향해서 형제라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에게도 그들은 알라 그들도 형제 그들한테 가서도 형제라고 그러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목사가 최근까지는 빌리그레한 목사였었죠. 미국의 국민의 아버지라고 불려졌던 미국 역대 대통령 몇 명이나 그 대통령들이 그 영적인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로 아드바이스하기도 한 충고하기도 하였던 그 엄청난 그 주의 사역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었는지 사탄이었는지 그 위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만은 예를 들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씨를 뿌리는 복음 전도는 많이 하였습니다. 순간에 일순 좋았던 선행도 있고 악행도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공부할 가장 포인트가 핵심이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조건은 죄에서 떠나서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에 돌아가는 성화. 성화, 거룩한 자가 되는 이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며 어떠한 지혜, 지식, 능력,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믿음의 경력이 길고 죄가 한다 할지라도 죄가 있는 채로는 배제됩니다.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빌리 그라함 목사는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좋은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 일, 말해서 해서는 안 될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죽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문제는 본인이 자신이 한 것에 대한 죄의 각성이 없습니다. 언제나 설교했던 것처럼 죄를 짓고 성령의 모독이나 예수님으로부터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체험까지 했는데도 완전히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 아니고서는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하루에 일곱 번, 490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490번 죄를 짓는 것도 기적이죠. 이미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490번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한 것에 대한 죄의 의식이 없다며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히틀러와 같이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죠. 그가 죽인 600만 명의 피가 영적으로 보면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자가 주님 회개합니다라 하고 하며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려고 기다리셨을 텐데 누구에게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본 회포 목사가 처형당하기 전에 회개하였던 것이 그 회포 목사가 그 히틀러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는 말했지만 그를 구원시키기 위한 복음은 전하지 않아서 마지막에 회개하였죠. 그가 그 보네폰 목사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니까 그 회개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처형받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빌리 그레한 목사가 하느님으로부터 보며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5살 정도 됐을 때는 죽을 90 몇 살 정도에 돌아가셨죠. 약 20몇 년 정도는 세 가지 이상의 병을 주셨습니다. 파킨슨 병이라던가 암이라던가 왜일까요? 병상에 있으면서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죄의 청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회개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 25년 정도 걸리셨다라고 엊그제 2월 20일 날 돌아가셨을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세계적인 인물이었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분별도 하지 않은 채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질문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따로 그의 행방을 해 대해서 흥미가 없는데 분명히 질문이 들어올 터이니까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행적을 생각하면 구원 못 받을 터이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대로는 구원 받지 못하니까 하지만 좋은 일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회개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20년 이상 병을 주셔서
그리하여서 병으로 치셔서 그가 자기를 돌아볼 시간을 주었다. 그리하여서 99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죄의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데려가셨다라고. 믿으십니까? 이런 얘기를 믿으십니까? 지금 뇌출혈로 설교를 하지 못하게 된 조용기 목사, 한국에 세계에서 가장 신자가 많다라고 일컬어지는 한국의 순복음 교회의 회장 목사, 작년 12월 달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있었습니다. 이미 그 육의 몸,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그 성전 계약이 왔다라고, 즉 육체의 수명이 왔다라고, 수명이 다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이렇게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소년이었습니다. 이렇게 품어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불쌍하니까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도 목사입니다. 그것도 조용기 목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쓰다듬어 주면서도 예의 바르게 조용기 목사님, 예의 바르게 조용기 목사님, 조 목사님,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딱 세 번이나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목사님에 대해서 라고 말하고 나서 회개하시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보통의 그 어른의 모습으로 모습이 변하여서 그것은 신목사 너가 나한테 그러한 눈으로 봤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매우 엄청 완고해져서 그것을 보고 제가 아 이렇게 완고하면 얘기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여서 포기할 작정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상대가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장면이 바뀌고 그 옆에 그 성전과 같은 곳에 옮겼는데요. 그곳에 주방과 같은 곳에서 이 하얀 이거보다 더 큰 타월 두 장을 물을 묻힌 타월 두 장을 쥐어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그 바닥을 닦기 위하여서 엎드려서 닦는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즉 지적당한 죄를 회개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15년 정도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빛이 없는 곳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난 뒤부터 계속 중보로 기도해왔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빛 가운데에서 진리를 설교할 수 있도록, 어둠에서 흑암에서 전하는 것은 흑암의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생명의 빛의 말씀을 진리를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15년 전부터 서토간다에 성전이 있을 때부터 기도했었는데요. 작년에 이것이 대부분 마지막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럴까라고 생각하여서 희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왔는데요. 최근에 우연과 같이 우연처럼 어떤 뉴스를 보았더니 뉴스인데 어느 목사로부터 보내어졌습니다. 조 목사가 쓰러졌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았더니 7월 19일 날 설교가 마지막이고 7월 22일 날 뇌출혈로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 덕분에 모두 다 깜짝 놀랐죠. 휴거입니다. 휴거. 그 이후로 설교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되었든 뇌를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84세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회개의 찬스를 주셨다라고 그 정산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실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막상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가는 길을 모를까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획, 그 가르침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를 몇십 년이나 많이 했던, 일으켰던 어느 교회 목사가 목회가 끝났는데 이 제단 위에 저쪽에서 이쪽에서 이쪽까지 한 몇 평이나 될까요? 한 10평 될까요? 이 정도의 성전에서 목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될 자녀들이라고 생각한 구원해야 될 구원하실 자녀들이라고 생각하신 그 성도들이 그 공간밖에 안 됐던 것입니다. 이파리는 잎은 모아서 쭉정이를 모아서 불 가운데로 던지시죠. 그리하여서 자신의 고향에 자신의 본국 자신의 주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운전을 내가 운전하여서 조수석에 태워서 자신의 본국에 가는 길을 모르니까 제가 보내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에서 설교하는 어떤 동영상을 보았는데 보게 되었는데요.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확정된다. 언제나 내가 그 후에 행함은 구원에는 영향이 없다. 그것은 보상과 상급과 관련이 있다라고 열심히 그것에 부목사가 전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본 순간에 주님의 영이 소름이 끼치셔서 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가는 마지막 그 코스를 모르는 것입니다. 쓰리를 뿌렸는데 추수를 못합니다. 공사 현장을 파긴 했는데 일을 시작하였는데 믿기 시작하였는데 완성을 하지 못하는 믿음 믿음 고백은 하고 믿음 생활을 하였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분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제가 15년 이상 계속 기도해온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일으킬 정도의 믿음의 이해, 성경의 이해, 특히 베드로 전서 1장 9절에 너희들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과는 부자, 병고침, 기적을 많이 보았다? 입니까? 아니면 구원입니까? 믿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최종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평안한 길만 계속되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은 어차피 지나가는 길이니까 어떻게도 좋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해서 마지막에는 생명의 구원을 얻고 생명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결과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최종 목적이 구원인 것입니다. 기적을 많이 행하고 이 땅에서 번성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번영하는 일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엄청 흐트러져 있고 정해진 성경의 기준에서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몇천 명, 몇만 명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조용기 목사의 긍정적인 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다라고 이러한 가르침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모두 다 이것을 맛있게 먹고는 마치 유행처럼 유행은 유행인 것입니다. 유행성, 이거 전염병 같은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러한 이야기는 순간에 퍼집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함께 바람을 불어일으키니까. 희죽이도 웃지 말고 모두 그냥 한번 크게 웃읍시다. 여러분,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눈앞에서 문전박대당한 나는 너희들을 전혀 모른다라고 예수님의 성령이 기적이 일어나도록 계속 몇십 년이나 계속해 왔을 터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지금 전혀 모른다라고 선언하실 때 그 사람을 위하여서도 피를 흘려서 돌아가셨을 예수님께서 어째서 마지막에는 문전박대를 하실까요? 그만큼의 죄가 깊은 상태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죄에서 전혀 떠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서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서 돌아가셨는데 죄에서 떠나서 주여 주여라고 구하고 있으니까 구하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해도 주지 않으면은 금세 또 딴짓을 하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길게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깨닫겠지라고 길게 인내하십니다. 구원받아서 구원에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런데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돌아오려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은 잘못되어 있다고 전혀 생각지 않으니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과오가 보이지 않을 때 죄의 각성이 없으며 회개하면 끝날 일일 터이인데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하는 사람까지 많이 쓰셔서 중보로서 회개하시는 길을 하여서 겨우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들의 이전에 전에 전 세대에 바톤 터치하기 전 세대의 세계적인 목회자들의 믿음의 이해였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오순절 펜테코스타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뭐 행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적만을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인 가시적인 자극적인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만을 구하니까 자신들이 그 한 것에 대해서는 금세 뜨거워집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에 몰두하여서 익사해버리기 때문에 빠져죽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 다음을 모릅니다. 그 영향으로 유명해진 것이 제3의 물결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손을 이렇게 휘두르기만 하여도 전부 다 쓰러지고 뭐 도미노처럼 쓰러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이러한 진리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전보다는. 하지만 진리에 이르는 경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진리에 이르는 믿음의 진리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믿음의 결과는 생명의 구원인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종지부를 찍을 것 같은 결론을 지을 만한 결정적인 가르침이 없는 것이 지금까지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과 같은 그 토양을 다시 바꿔야 되는, 갈아엎어야 되는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이루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재림까지는 때가 맞지 않다라는 것을 믿고 이제부터는 조심하여서 노력하고자 하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고 그 구원은 영원히 확정됩니까? 이러한 인식이 있지요. 아멘.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며 예수님을 믿으며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러분 짓습니까? 당신이야말로 경험이 풍성하니까 네, 믿어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짓는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경험자가 말했습니다. 경험자가 말해주니 그렇게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잘 와주셨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고베에서 잘 와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개성가를 불러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리나 신학자들의 변론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믿어보아도 믿기 전과 같은 죄를 반복하고 변함없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자신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는 의식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를 비롯하여서 온 세계 사람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설령 10억의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르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도서 20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를 지으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저 사람만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나도 이쪽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나한테도 잠복해 있는 죄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되어서도 우리들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들은 그렇다라면 그 죄가 만약에 죄가 있는 채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아니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를 지어도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시민주는 왜 이게 주저하십니까? 시민주상은. 여러분, 죄가 있다라고 제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죄를 지을고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은 천국에 가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EMC 교인이 아닙니다. EMC에서 널리 퍼뜨려야 될 성경의 진리가 이것입니다. 이것도 목회자들도 인정하지 않고 신학자들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잘난 듯이. 성령님께서 해석해야 될 이야기를 자신들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니까 10인 10세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개인의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님의 그 해석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변명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메모할 것까지 없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메모해서 누구한테라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되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짓는 일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크리스찬이라도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이
죄로부터의 죄에서 떠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공부할 텐데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의 단계,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믿지 않느냐의 얘기가 아니라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발짝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까지 받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의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이미 보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을 지배하고 우리들을 완전 무시하고 우리들을 위해 올라타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칭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도와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보혜사이십니다. 구하는 분량만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 위해 올라타셔서 우리들을 지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을.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셔도 구하지 않으면은 그냥 수수방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똑같이 받아도 많이 구한 사람은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며 성령을 받은 자에 받았지만 대부분 구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성령에 받지 않은 사람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구하여서 성령님께 구하여서 죄에서 육에서 떠난 생활을 하였느냐에 따라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며 죄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설령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성령님을 받았다라고 받고 나서 죄를 지을 일도 없고 구원은 이미 보증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들의 구속하시는 날까지 보증하시기 위하여서 인을 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이미 보증을 다 하셨기 때문에 보증하셨기 때문에 다 구원 받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 왜 올라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왕으로 와주셔서 구하면은 끝까지 도와주시지만 구하지 않으면은 수수방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도 그 다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온갖 각종 은사까지 받고 기적까지 많이 행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적이 계속 따르고 기적만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대집회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본인이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가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기적을 죽을 때까지 일으켜도 죄가 있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며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까지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괜찮다라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무엇을 하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령을 받고 있으니까 기적을 행하고 있으니까라고 여러 가지로 자신들을 이미 뭐 구원은 획득한 것처럼 착각 가운데서 평생을 인생을 낭비하고는 결국에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자신도 만나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와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이것은 메모하지 않아도 알고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는 기본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왜 목회자가 돼서도 죽을 때까지 모릅니까? 신학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교리, 교위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인 것은
아, 보면서도 전체 도를, 전체 그림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사람의 육의 수준에서, 육적인, 이성적인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여서 그 연구실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경의 기록과 해석에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무리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돈의 손실이라면 천억이라도 괜찮은데 사람의 운명, 한 사람이라도 불 가운데 영혼이 들어가냐, 들어가지 못하냐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한 이야기에 그러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색깔이 물들어서도 안 됩니다. 크리스천이 되어 있다라면 먼저는 자신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전조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성경을 찾아보면서 전제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이사야서 36장의 16절. 이사야서 36장 16절. 34장이죠.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대한 이야기인데 암컷 수컷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짝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짝이 암컷 수컷이 있는 것처럼 균형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이 그 명하신 말씀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인데 이사야가 쓴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편지인데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릇, 마이크처럼 쓰셨을 뿐이지, 볼펜같이 쓰셨을 뿐이지, 그 기록자를 모아서 성경을 편찬, 편집하신 분이 전부 주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마리도 인정합니까? 공자왈, 맹자왈이 아니었나요? 이해되셨습니까? 베드로 후서. 뒤로 가셔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이 제멋대로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그 뒤로 가세요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16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을 왜곡시키며 잘못 해석하면은 스스로의 멸망을 초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해석을 잘못하며 구원에 이르는 발판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멸망한다는 것,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성경은 신학자가 연구실에 이성적으로 개인의 의견을 늘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것은 성령에 충분히 충만하여서 성경을 읽어도 성령으로서 받은 것만을 정리하여서 이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말하는 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의 기록에 사람의 의견은 단 한마디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에 사람의 능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록자는 이사야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베드로가 아닙니다. 바울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 자신의 영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각양각색의 10인 10색의 신학사들의 이론이 신학자들을, 목회자들을 배출하여서 그것에 따라서 목회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 중심이 아니라 믿음, 성경, 성령 중심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배출하는 것이 믿음이 되기를 하는 것이, 이것이 EMC 신학의 기본입니다. 기뻐하시는 분만,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들도 죽고 저도 죽고 하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되겠죠. 모두 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기본 감정까지도 전부 다 지배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사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종례대로에 자신대로 사는 것은 멸망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한 사람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미혹당하여서 유일한 하나님 예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제2, 제3의 그 유다가 많이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유대 이상의 죄를 짓는 사람 지금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보이죠? 요한 1서 베드로의 전서에 베드로의 후서 뒤쪽에 가면 요한 1서 2장의 27절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이 기름 부음에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은 진리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정말 기본인 것입니다. 뭔가 멋진 것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신칸센도 그다음에 각 역마다 서는 전차도 레일 위에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신칸센이라고 해서 기차에 레일 없이 올려질 수 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성령이 없는 크리스찬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 크리스찬은 고아와 똑같다라고, 태어났는데 부모와 함께 있지 않는 고아와 똑같다라고 이만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없이 제멋대로 부모를 만들어내고 부모를 창조하고 제멋대로 부모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지도 않은 주제에. 이것이 지금 신학이 아닌 것입니까? 세상에 잘못된 신학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의 잘못된 점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이 바르면은 신뢰하겠죠. 근데 신학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또 신목사가 신학을 무시한다라던가 신학을 폐지론자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신학은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목자들과 똑같이 연구실이 아니라 기도실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령으로 깨달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어느 신학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EMC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들이 와 있는 조갑진 교수는 서울신학대학의 부총장, 서울신학대학원의 대학원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제나 저를 만나면 목사님 뭔가 말해 주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일본에 왔었을 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대학원 원장, 대학의 부총장까지 역임한 사람이 대학에서는 신약론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작년에 은퇴하였죠. 이분은 성령으로서 말하는 그 말씀을 가장 동경하며 사모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작년에 왔었을 때 신목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영적으로 흐름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신학의 교수인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것도 배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EMC는 지금으로부터 하실 말씀을 어제와 오늘이죠. 이것을 베이스로 깔고 모두에게 이것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만 방자에서는 안 되는데요. 그렇지만 자부심은 가져야 됩니다. 확신은 가져야 됩니다. 오만 방자해지면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뜻을 깨달으셨죠?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가르침이 첫 단추부터 어긋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에 근거하여서 성령으로서 깨달음을 받은 대로 이제로부터 출발할 때에 어떻게 하면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론만으로 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시편 139편의 16편입니다. 시편 139의 16절입니다. 139의 16.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논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태중에 사람이 그 형질이 다 이루어지기 전부터, 태 안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태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다 나타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갈라소서 뒷부분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이전에 우주 만물과 사람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본떠서 만드실 계획을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것이 목적이신데요. 어제도 조금 다루었는데요. 사람을 하나님을 형상을 본떠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떠서 만들고 그 예수님은 사람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세주는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하여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망할 운명이 되었기 때문에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여러분, 천지도 만들기 전이고 그 안에 살아야 될 사람도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획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을 본떠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런 계획들이 창세 이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지 어떨지 알면서 이렇게 인간을 창조했는가 이러한 질문에 전부 다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획 가운데에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고 죄를 짓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구세주로 하실 계획이 창세 이전에 미리 사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셨죠? 계시록 3장 5절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생명책이라는 곳에 이름이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가운데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죄를 지을 경우에는 기록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도 지워지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서 아멘이십니까?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 믿으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은 경우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창세 이전의 계획의 단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으면 어떤 말씀이 있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으로서 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모두 다른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로 말미암아 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만의 한 이야기입니다.
창세전에 계획에 담겨 있는데요. 사람이 막상 시간이 지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산 안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죄인이 된 순간에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의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즉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발꿈치를 사탄으로 말미암아 상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십자가를 지른 아픔과 고통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 이것은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것은 내가 누구에게 뺏긴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스스로 진 것이 아니라 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과 같은 권한이 주어집니다. 스스로 믿음에 이르러도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이것인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신 분, 절대로 그 젖은 길을 걷고 싶지 않으신 분, 절대로 그 억울한 피해를 입고 싶지 않은 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억울한 누명을 써도 아멘, 주의 종이니까 당연히 있을 법한 일이 일어난 것 뿐이다. 아, 내가 주의 종이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줘도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니까 소문이 나니까 드디어 내가 주의 종이구나. 세상이 미워하는 주의 자녀가 되었구나. 주의 종이구나.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창세 이전의 계획은 죄를 막상 지은 악에게 사탄 앞에서 사람에게 선언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예수님께서는 발꿈치를 상하게 될 정도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이 죄인이 되었을 때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15절은 발표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고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습니다. 과거형입니다. 즉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사람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믿으십니까? 예배소서 2장 예배소서 2장 2장 예배소서 2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신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나타내 주신 성경의 구절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첫 번째였다라며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임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러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의 1번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서 구원의 이름이 무엇인가? 구세주의 이름은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신 분이시죠. 디모데 전서. 구세주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데요. 이름은 아직 나오지 않으셨는데요. 그런데 예배소서 1장 4절 이하에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의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설령 신자랄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중보하시는 분, 화해시키시는 분, 이것 또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다른 곳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는 사람을 구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근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것이 허물어지면은 그리스도의 근간이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WCC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서로 화목하자 합니다. 화해하자 합니다. 일본의 교회 교단의 80% 이상이 WCC에 기본적으로 가입했고요. 한국도 70% 이상은 가입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이며 구세주 있으며 다른 곳에는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근원을 이루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서로 각각 노력하면은 열심을 내면은 만날 수 있다랍니다.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이 분이 한국의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가서 카메라까지 찍혔는데요. 동국대학은 불교대학입니다. 불교대학.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맞춰서 제각각 모두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서로 노력하면은 그 나름의 믿음이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영원히 버림받고 싶지 않다라며 이러한 것은 꿈속에서라도 이러한 발언을 했다라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은 무리라는 것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람의 종입니까? 사탄의 종입니까? 욕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오로지 바르게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쁜 욕을 했다라면, 욕을 했다라면은 제가 먼저 하나님께 버림받겠죠? 뜻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도, 어떠한 환경에 휩싸여도, 어떠한 자세,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운명을 좌우하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작년 여름쯤에 대여섯 명의 목사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눈앞에서 성령 모독을 하면 모두 다 사이좋게 지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을 때 그때 주의 성령이 지금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과 똑같은 분위기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두 다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성령을 따라온 제가 여러분과 사이좋게 하기 위하여서 더 구미가 당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모독하겠습니까? 이것은 성령 모독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좋은 슬로건을 갖고 있죠. 그들은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서 이런 슬로건을 내걸면 모두 다 그냥 마음이 노글노글해집니까? 눈물까지 흘리면서 주인과 껴안고 서로 등을 쓰다듬어주면서 멋진 스님, 영적인 지도자 입니까? 자, 여러분 자, 그럼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성경 구절만 읽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4에서 45절까지 사도행전 4장 12절 요한 1서 12절 이해되셨습니까? 메모 다 되셨습니까? 뭔가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왜 그러한지가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이고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는 보면서 설명하는 것 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주의 자녀로서 무리인 것입니다. 주의 종으로서 무리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 못했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들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